안녕하세요. 행복한 비를 여는 방송 복지TV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할미꽃 사연의 가수 송봉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제 옆에는 가요계 인간문화재 김용만 선생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주 반가운 얼굴 이렇게 나오셔서 아주 시청자 여러분들을 많이 반가워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우선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더위에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수화를 또 해주실 수학의 황태자입니다. 장진석 수학선생님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선생님. 더울 때 더운 거죠. 뭐 시원할 때 시원하고. 네. 여름에 겨울 생각하고 겨울에 여름 생각하면 됩니다. 네. 선생님은 더위를 어떻게 이렇게 피하세요? 뭐 그러니 해요. 땀 나면 뭐 씻고 소로로도 씻고 수건으로도 씻고 그러면 되는 거죠. 뭐. 네. 피서가 또 따로 있어요. 아. 손을 가다 물 찬물에다 손 담궈 놓으면 그것도 피서죠. 선생님 그 여름에 이 피서들 많이 가잖아요. 네. 선생님이 방송 생활이나 이렇게 가요계에 계시면서 가족들과 피서 이렇게 가보신 적 있어요? 그거 네. 좀 드물어요. 드물죠. 그래도 몇 번 간 기억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좀 드문 편입니다. 예. 자, 오늘 김용만 선생님 모시고 전국 나눔 노래자랑 함께 하실 텐데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 김용만 선생님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전화 누르셔서 함께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060-608-1004번 누르시고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 2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는 9곡이 선곡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신 있다 하시는 곡 1절을 다 부르시고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점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점수 확인하시고 지역번호와 함께 본인의 연락처를 남겨놓으시고 우물정자를 내려놓으시면 바로 저희와 연결을 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반주는 9곡 지정곡 중에 나는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반주 없이 같은 방법으로 노래를 1절 다 부르시고 우물정자 연락처를 남겨놓으시고 다시 우물정자를 누르시면 바로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이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 ARS 전화는 30표당 400원이 부과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좋은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일 먼저 서울 영등포로 떠나보겠습니다. 최삼환님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아주 영등포면 가까운 데 계시네요. 예, 예. 네. 제 옆에는 김용만 선생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만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최삼환님은 김용만 선생님 노래를 혹시 아시는 곡 있으세요? 조금 아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갑자기 방송을 빙글, 하니까. 빙글 도는 의자, 예, 예, 예. 회전 예. 의자. 그거 한번 대표적인 노래죠? 예. 효녀 심청도 있고. 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 의자. 아, 그러지요. 예. 아니, 그런데 우리 예. 최사마님은 본래 노래를 지금 추억의 소야곡 신청하셨죠? 예예. 예, 그런데 목소리가 무슨 스타일이 배우 스타일 같기도 하고. 예, 제가 배우죠. 모창. 좀 모창도 하고 나오는 모창도 하고 그런. 오, 그러세요? 예. 선생님 모창하기가 어렵죠? 예. 모창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목소리도 있어야 되고. 태어나야 되죠. 그러면 나훈아무창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나훈아입니다. 네. 사랑이 빗물이 되어 말없이
햇빛이 흘러내릴 때. 아, 예. 이어서 우리 돌아온 배호 씨의 모창입니다. 예. 돌아온 배호 최사만 씨, 최사만 씨. 예. 배호 모창입니다. 우예하지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당신이 먼저 가버린지. 어유, 박수.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모창을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말이죠. 네. 그 노래를 자기 개성이 없다 그러잖아요. 에, 근데 모창이라는 네. 게 네. 별거 아닌데 네. 사실은 억만 인구가 있어도 네. 똑같은 목소리는 없거든요. 네. 근데 단지 비슷하게 흉내를 낼 뿐이다. 네. 이건데 네. 그 사실 흉내 내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고 네.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쉽습니다. 아, 예.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네. 최사만님이 추억의 소야곡은 또 과연 어떤 식으로 부를지 궁금합니다. 아, 음악 드릴 목소리, 테니까요. 예, 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소리가 네. 여기 배우 버전 배우님하고 나오나하고 섞은 목소리요. 섞은 목소리로 예. 예, 음악 드리겠습니다. 서울 예. 영등포구에서 최사만님이 부릅니다. 추억의 소야곡. 최사만님, 네, 우리 김영만 씨 박수를 쳐주셨는데요. 박수 쳐주신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잘하셨어요. 네. 노래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노래를 또 그러고 많이 부르셨어요. 네. 그런데 네. 선생님은 나오실 때마다 다 잘했다 그러고 다 그냥 저기 하는데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실제로 잘하신 겁니까? 아,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네. 네. 이 프로는 프로니까 하는 네. 거고. 네. 아마는 아마추어대로 네. 정말 순진성 있고 얼마나 매력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웬만한 분도 못해요. 아마추어도 네. 그 아무나 하는 아마추어 네. 아닙니다. 예, 노래는 예. 그 네. 좀 말하자면 시제 말로 좀 끼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다면 과연 최사만 시험수는 몇 점일까요? 보여주세요. 네, 9점, 10점, 9점, 9점. 아주 점수 잘 나오셨네요. 아, 이 화요일 날엔 말이죠. 아, 선생님 잘 아시지만 빛바랜 추억. 네. 그 옛날 추억으로의 그 시간 여행 퀴즈가 있는데요. 네. 오늘 퀴즈는 이렇습니다. 퀴즈 보여주세요. 70~80년대에 범국민적으로 펼쳐진 이것 잡기 운동은 가정, 학교, 군대 등 모든 곳에서 이루어진 운동입니다. 이것의 꼬리를 학교나 관공서로 가져오면 연필이나 복금 당첨권을 그 주기도 했는데요. 선생님 이거 뭔지 아시죠? 아니요. 전 네. 이게 네. 뭐 뻔한 건데 네. 옛날에요. 네. 초등학생 애들 그러니까 그 당시 국민학교죠. 네. 애들이 그게 없으면 네. 저거 있죠. 오징어. 네. 네. 오징어 발을 싹
달려가지고 네. 그거라고 그러고 아, 예.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1번 말, 2번 용, 3번 쥐. 정답하시는 분은 060-6081004번 누르시고 4번을 누르신 다음에 정답을 누르시고 수화기 내려놓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세 분께는 MC들의 사인 CD 그리고 한 분께는 즉석식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김순옥님. 예, 예. 예, 어디 사십니까? 네, 제주도에 삽니다. 제주도? 어, 멀리서. 예. 예. 오늘 어떤 노래로 신청하셨습니까? 네, 서산갯마을 한번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제 옆에는 우리 원로 가수 김용만 선생님 함께 나와 계세요. 예, 예.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이거 반갑습니다. 복귀 TV 아니면 한번 뭐 이렇게 통화 한번 해볼 기회가 없는데 네. 정말 너무 반갑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순옥 어머님은 김용만 선생님을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못 뵀어요. 못 뵀어요. 그럼 예. 예. 금년간 뵙겠습니다. 금년간. 예. 노래는 많이 들으셨죠, 선생님? 예. 가요 무대를 통해서도 들으셨을 거고, 그죠? 예. 네. 우리 김용만 선생님한테 뭐 특별히 하실 말씀, 한 말씀 하세요. 건강하셔가지고, 오래오래. 아이고.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노래 불러주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이제 김용만 선생님이 김순옥 어머님께 노래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근데 이게 노래하실 때 딴 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예, 노래하실 때 대개 이제 이게 전화 가지고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 크게 하시면 안 돼요. 노래를 목소리를 크게 하시면은 이 음악이 들리지가 않아요. 해서 노래를 구를 따랴 전복을 따랴 이렇게 찬찬히 하세요. 구를 따랴 전복 그러면 음악이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예, 음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박자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요거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구를 따랴 전복을 따랴 이렇게 내노래를 해서 예. 산천히 부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기가 막힌 노래가 될 겁니다. 아이고 잘 못합니다. 아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할게요. 예, 열심히 하시는데 음악을 잘 듣고 노래를 부르셔라 그 말씀이에요. 크게 부르지 않아도 그렇죠. 아주 작게 불러도 그 소리 전달은 충분히 다 되니까 그렇죠. 네, 아셨죠? 예.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김순옥님이 부릅니다. 서산갯마을.
네. 아유, 참 우리 김영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천천히 이렇게 소리를 작게 처음에 잘 부르셨어요. 그럼요. 왜냐하면요. 네. 특히 수화기에 나오는 소리가 네. 음악이 아주 작으면 작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화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보다 노래 소리를 크게 하면은 잡아먹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더 조그맣게 지금보다도 더 적게 하시면 네. 더 좋죠. 네. 네. 점수 보겠습니다. 김순옥님 점수. 네.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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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점.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가수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요. 네. 그런데 그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리코딩 할 때 네. 옛날에는 어떻게 리코딩 하셨어요? 아, 옛날에는요. 네. 그러니까 밴드하고 네. 노래하고 네. 지휘자하고 같이 합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가요. 네. 지금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채널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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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어요. 네. 마이크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래 마이크 하나, 밴드 그 중간에 하나. 그러니까 예. 둘이나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네네네네. 그거 가지고 이제 지휘하시는 분은 저 옆에 가서 하고. 네. 그러면 동시에 합니다. 노래를 하면은 원판을 저쪽에서 깎아요. 네. 스튜디오 안에서 예. 엔지니어가 이걸 깎습니다. 깎다가 끝에 가서 잘 나가다가 음악이 나면. 틀리든가, 네네. 노래가 틀리든가, 예. 뭐가 지휘자가 잘못했다든가. 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원판 하나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다시 깎죠. 야. 그리고 요거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래는 네. 네. 대중가요는 찬찬히 해도 된다고 그랬죠. 네. 그건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요. 네. 찬찬히 해야 됩니다. 유성지판 시절에. 네. 이게 크게 하면요. 원판을 깎을 때 넘어버려요. 아. 그리고 만약에 그 원판은 깎았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갖다 유성기 기계에다 놓고 틀으면 네. 이게 바늘이 넘어요. 넘어 치는구나. 그렇죠. 왜냐? 빽빽이 막 소리 지르면요. 그래서 소리를 못 지르고 찬찬히 하는 거예요. 목소리 쬐끄맣게. 네, 다 계속 이어서 잠시 있다 또 말씀하시고 네. 다음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변연희님. 네. 네, 어디 사십니까? 여기는 경남 양산인데요. 어디요? 경남 양산. 예, 양산. 예. 네, 오늘 부르실 곡목은? 임진강. 예. 그래요. 지금 양산인도 많이 더우시죠? 예, 많이 덥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변년이 어머니. 예. 지금 전화기가 스피커폰으로 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아, 그렇게 하면은 소리가 울려서 연결이 안 돼요. 예. 예, 스피커폰 말고 그냥 정상폰으로 전화를 하셔야 돼. 정상폰으로요? 네네. 그러니까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눌러 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스마트폰인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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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스마트폰. 예. 예. 네, 오늘 저기 김용만 선생님하고 한 말씀 또 나누셔야지. 이왕 나오셨으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노래 잘하세요? 아, 노래 뭐 많이 취미가 좀 있어가지고. 네. 아, 노래 별게 부릅니다. 네. 김용만 선생님이 작곡도 하셔요. 네. 변년이 어머님이 지금이라도 곡을 만들어서 가수가 혹시 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아, 가수 될 수 있습니까? 어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65세. 네? 65세? 예. 자,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가수가 네. 어느 분이든지 네. 어려서부터 네. 또 성장할 때까지도 가수 한번 됐으면 노래를 좀 잘하시는 경우 네. 남들이 전부 남들 앞에서 노래 많이 하신 분들은 네. 가수가 되고 싶고 네. 또 가수가 하고 싶고 그런 꿈은 가지고 있었을 그렇죠, 겁니다. 예. 하지만 여건상 그렇게 안 되고 그냥 동네에서 또 친구들이 노래 잘한다는 소리 듣고 지내신 분이 네. 엄청 많죠.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과연
변연이님은 또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르실지 음악을 드릴 테니까 잘 불러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양산에서 변연이님이 부릅니다. 임진강 음악 주세요. 네, 지금 부르신 변연희 어머님은 노래를 못 하시는 노래가 아닌데 휴대폰을 딱 저 휴대폰만 대고 부르셔도 이렇게 소리가 울리게 안 나오는데 거기에 스피커폰이라고 뭘 누르면 스피커처럼 들리는 스피커폰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고 부르신 것 같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막 울리고 삑삑 소리가 하우링 난다 그러죠? 그렇죠. 네, 그렇게 났는데요. 네. 그 스피커폰을 사용 안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게 노래를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입니다. 8점, 9점, 9점, 9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북 영동군으로 갑니다. 신대호님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목소리가 치깁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또 제가 부른 노래 할미꽃 사연을 또 신청을 해주셔서 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송선생님 그 저 오랜만이고요. 네. 제가 어디 놀러 가도 뭐 노래는 노는 자세에서 안 빠집니다. 아, 자랑이 아니라. 네. 원래 제가 좀 뭐 전문적으로 노래는 배우지 못했지만은. 네. 원래 그 제가 노래를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네. 예.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손모 선생님이 그 저 할미꽃 사연. 네. 정말 참 감동했고요. 네. 진짜 가슴을 울려요. 네. 네. 저도 어머니를 일찍 잃었지만요. 정말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요. 네.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제가 납니다. 네. 예. 그리고, 아,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옆에 네. 계신 우리 저 김용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늦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모두의 말씀드린 바 같이 목소리 찬찬히 하세요. 노래를. 네, 네. 네. 노래가 빠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선생님, 네. 목소리만 이렇게 들어보고도 잘할 것이다 이런 거 느낌이 옵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네. 네, 이제 말하는 목소리 네. 그거 가지고도 노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아, 예. 네, 한 60-70%는 나옵니다. 아, 네. 그러면 신대훈님 목소리만 목소리만 들었을 때 선생님 어떨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틀림없이 잘하실 겁니다. 근데 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찬찬히 하세요. 음악 소리보다 내가 노래가 작게 한다 하고 그런 기분으로 하시면 기가 막히게 맞을 겁니다. 네, 네. 전화 노래가 참 어려워요 이게. 네, 네. 어려울 거 없어요. 그걸 네, 네. 그 대신에 찬찬히 하세요. 목소리를 아주 조그맣게. 네. 그러면은 전화에서 나오는 음악하고 아주 안산불이 맞아갑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들을 때도 신대훈님은 이 아나운서를 해도 목소리가 아주 상당히 음질이 깔끔하게 들릴 목소리인데 담배는 혹시 안 피시나요?
담배는 제가 그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합니다. 네. 교회 생활을 한 4, 5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전에는 제가 술 담배를 했었어요. 네. 아주 해도 많이 했어요. 오. 그러다가 이제 담배를 제가 그 끊은 원인은 폐결핵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점점 담배를 끊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제 몸이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오. 제 나이 지금 이제 68세. 네. 네, 지금 아직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목소리 네네. 들어봐서는 네. 50대입니다. 목소리는 그렇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궁금한지 네. 몰라요. 음악 들을 테니까 잘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충북 영동군에서 신대호님이 부릅니다. 할미꽃 사연. 잘하셨어요. 예. 어떤 면에서 잘하셨다고? 뭐 처음부터 목소리 들으니까 네. 그때부터 뭐 60, 70% 노래 이상 잘하실 것 같더라고요. 네. 잘하셨어요. 네, 네. 근데 목소리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찬찬히 하니까. 아, 그런 게 있죠? 아니, 절대 찬찬히 하시면 네. 이렇게 곱고 네. 음악 소리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할 수 있게 감상을 하면서. 그렇죠. 근데 네. 처음부터 내 노래가 네. 크게 소리 지르면 어머님의 이러면 예. 음악이 하나도 안 들리죠. 파묻히니까. 그렇죠. 예. 네.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입니다. 10점, 9점, 9점, 9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그 옛날엔 또 웬 그렇게 또 이렇게 정말 그 잡기 운동 많이 했죠. 그 당시엔 왜 이렇게 못 살았는지 그죠? 그 당시에 새마을 운동할 시기죠. 그렇죠. 그 네. 새마을 운동인데 네. 이 약 한 100만 톤이 없어진 됩니다. 곡식이 요놈들 때문에. 그러면 그게 시간여행 퀴즈예요. 예, 그러게 우선 문제 보시자고요. 예. 자, 시간여행 퀴즈입니다. 근데 7, 80년대에 번국민적으로 펼쳐진 이것 잡기 운동이에요. 뭐 이거 잡아서 꼬리라도 가져오면은 뭐 선생님들이 연필이나 복금 당첨권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게 뭐냐? 1번 말을 잡아 말은 아닌 것 같아, 그죠? 2번 용, 3번 쥐. 정답 아시는 분은 060-608-1004번 누르시고 4번을 누르신 다음에 정답을 누르시고 수화기 내려놓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는 MC들의 사인 CD 보내드리고요. 한 분께는 즉석 식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분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탁옥희님이시네요. 네. 네, 어디 사십니까? 여기 경남 교창이에요. 경남? 경남 교창. 네, 네.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네, 김용만 선생님 공양미 300석. 공양미 300석. 김용만 네. 선생님 노래 중에서 공양미 300석 있으세요? 공양미 300석은 없고요. 네. 전혀 심창. 전혀 심창. 네. 드디어 맞아요. 나왔습니다. 네. 예. 네. 그런데 옛날 분들은 다 공양미 300석이라고 부른 분 많이 계세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방언으로 오면 네. 글씨는 네. 한자가 그 공양미입니다. 고양미. 예, 고양미로 가면 돼요. 예. 편하게 가면 네. 돼요. 그런데 그 어떻게 오늘 우리 타고키님은 김용만 선생님 노래 신청을 하시게 됐습니까? 예, 화요일마다 네. 다른 선생님들이 나오시는데 근데 오늘 요즘 김용만 선생님이 나오시고 네. 이래서 이제 같이 이제 이 텔레비 가요 무대님이 나오시면 정말 재밌어요. 예, 거기 나오면 네.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신청이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거기에 네, 좀 그 노래가 좀 네. 그런 점이 가운데에 있어요. 사비 네. 지나서 네. 있고요. 그런데 네. 노래 찬찬히 하시고 음악 네. 잘 들어가면서 찬찬히 하시면요. 이것도 아주 수월한 노래예요. 네. 쉽게 부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네. 네. 이 노래는 이제 제가 나이가 이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억수로 즐겨 많이 불렀거든요. 오, 예. 네. 억수로 많이 불렀어요. 어렸을 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옛날에는 그 흑치도 가고 놀러 가지. 이 노래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죠, 그러죠. 그러니까 타고키님은 이미 옛날부터 효심에 관련된 노래를 부르셨네요. 이게 효와 관련된 노래잖아요. 네, 네, 성공 선생님 한입구 삶이 이웃이잖아요. 네. 정말로 많이. 근데 전국 나눔 노예 사랑을 이렇게 2시만 되면 이렇게 꼭 보고 있는데 우리 아이고, 예, 예. 식당을 하다 보니까 요 시간 잠깐 노는 쉬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좋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좀 음악 들을 테니까 잘 불러주세요. 네. 네. 타고키님이 부릅니다. 공양미 300석이 아니고 효녀심청. 네, 효녀심청입니다. 효녀심청. 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네. 네. 너무 목소리를 크게 하시니까 네. 음악을 좀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아주 썩 잘하신 거예요. 썩 잘하셨습니다. 이 노래가. 이 꺾는 소리가 아주 일품입니다. 그리고 가사 네. 붙임새. 그걸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떠나갈 때 이걸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런 대로 아주 잘 꺾으셨습니다. 근데 선생님 떠나갈 때가 네. 사실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헷갈리죠. 분들은 저도 네. 아주 수백 번을 이 노래를 네, 네. 진행을 하면서 네. 이 노래 부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떠나갈 때 예,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고 그렇죠. 떠나갈 때에 이렇게 부르는 그렇게 거예요.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원은요. 네. 그 둘 다 틀려요. 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떠나갈 때에
예예예예. 그렇죠. 아 이거군요. 본 부분이 안 돼.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부르신 분도 아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아주 잘하셨죠. 점수입니다. 점수 보여주세요. 네,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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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수고하셨습니다. 아 공양미 300석 중간중 아 그랬군요. 자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연춘아님. 네. 네 어디 사십니까? 예 여기 청운 북이면 서남리에 살아요. 아 그렇군요. 예.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남원 뭐요 그거? 남원의 수? 다황에서요. 물론 아니, 한양철리. 한양철리. 네. 한양철리. 예, 예. 그, 이건 남원철리가 아니라 한양철리네. 예. 네. 남원의 애수. 네. 남원의 애수인데 갑자기 그냥 선생님이 나오시니까 한양철 남원까지 나갔는데 네. 한양철리로 바뀌었어요. 아니 한양철리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여보세요. 선생님. 네. 네. 선생님. 네네 안녕하세요. 아유 저기. 네. 하도 이쪽으로는 그 복지에 이 네. 노래 신청하는 사람이 없길래 네. 보다 제가 아주 용기를 내서 처음 신청을 드렸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예, 근데 네. 이게 당황해서 막 떨려갖고 노래나 들려나 모르겠네요. 떨리지 마시, 떨릴 때는요. 예. 미리 말씀을 좀 몇 마디 더 하세요. 예. 말씀을 아유, 하시고 큰기침 한번 하시고 그리고 노래는 찬찬히 하세요. 그리고 이 노래가 조금 어려운 노래걸랑요. 네.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시고 부르시면 잘 될 겁니다. 네, 제가 이 노래를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많이 부르고 놀았던 생각이 나대요. 선생님을 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아이, 잘하셨어요. 네. 선생님, 이 노래의 주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부분이 어려워요? 그 부분이. 춘향아 울지 마라 했죠. 달래, 네. 달래 엿건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쉽게 달래 엿건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이제 네. 이제 좀 덜 떨리실 거예요. 아 생전 처음이세요? 네. 아 이제 안 떨리시죠 좀? 예, 조금 네. 긴장이 풀리네요. 그렇죠. 네. 큰 기침 한번. 딱 하고 노래 찬찬히 하세요. 가면서 우리 막 부르시고 우리 예 우리 어머님이 어디 사신다 그랬죠? 여기 청원구 북이면 서남리. 아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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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청원군. 근데 선생님 제가 자랑 좀 조금 할까요? 네네네. 저는 여기 네, 초정 약수 초정 아시죠? 네. 거기 근처에 사는 사람인데요. 네. 세종대왕님께서 지나시다 눈병도 건치고 피부병도 건치고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해요. 네. 그래서 참 많은 손님들이 오시고 그러는데 제가 또 이 말씀도 드리고 싶고 아주 나 여기를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요. 네. 용기가 안 나고 신청을 할지를 몰라서 네. 그냥 맨날 그냥 넘기고 그랬는데 네. 오늘은 진짜 용기를 내서 한번 해봤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김영만 선생님이 부르신 노래죠. 예. 남원의 수 음악 드리겠습니다. 네. 남원의 애수입니다. 한양철
가셨습니다.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입니다. 9점, 8점, 9점, 9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봉일 씨. 네. 아유, 네. 우리, 예, 고원성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어디 사십니까? 여기 인천이요. 인천? 예. 네. 예.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비 내리는 호남선. 비 내리는 호남선. 자, 이제 저보다 이제 김영만 세 번 몇 말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노래 잘 하세요. 예, 선생님 저 한번 네. 이렇게 하시려고 네. 일부러 기다렸다가 화요일 날 지원을 신청했어요. 아이,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이 비 내리는 호남선 이 노래는 네. 아주 좀 오래됐죠. 아마 네. 60년대에 나온 그 전에 나온 건데 아주 쉬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부르세요. 네. 잘 부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고원성님은 복지TV의 아주 홍보대사십니다. 네, 이제 아주 고마운 얼마 분이세요. 전에 며칠 안 있으면요. 네. 또 저기 시골 저 뭐죠 목포도 지나가면 하이면이나 있어요. 네, 거기 또 가서 이제 여기 나이 잤습니다. 또 내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아이고, 예, 예. 나이 드신 분이라 이제 내가 네. 또 부르고 하시라고 얘기도 할 거고. 네. 내가 복지TV 저 정말 참 한 몇 년 동안을 복지팀을 이렇게 해서 많이 선전도 했어요. 감사합니다. 나 지금 자고 하고 있는 거는 창업은 네. 얘기해도 돼요? 아, 그럼요. 연안부도 풍물의 거리 먹고 신한 횟집 하고 있어요. 아이, 그럼요. 그 성공주 씨 예. 잘할 거예요. 아이, 그럼요. 김영만 쌤 말고 때를 이렇게 맞춰서 한번 예, 예. 모시갈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네. 비 내리는 호남선 음악 주세요. 하셨습니다.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 보여 주세요. 9점, 10점, 9점, 9점. 네, 이렇게 일곱 분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유다은 씨가 안 나왔는데요. 유다은 씨가 3주 동안 중국으로 그 방송 영화 촬영 갔어요. 네, 네. 그 3주 후에 오기 때문에 네. 전 또 우리 선생님이 계셔서 든든한 아군하고 이렇게 네.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유다은 씨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무지개 뮤직비디오 준비했습니다. 뮤직 큐! 내겐 자꾸 뽀뽀하는 남자 내가 슬픈
유다은 씨 사랑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걱정 말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 나눔 노래자랑 화요일 함께하고 계신데요. 제 옆에는 우리 가요계 인간문화재 원로 가수 김용만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함께 하실 분들 060-6081-1004번 누르시고 1번 지정곡 참여, 2번 무반주 참여인데요. 아, 노래 9곡 선곡 1절 부르시고 우물정자 누르시고 3번이나 4번을 누르시면은 생방송 그리고 예약 참여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충남 서천군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배상길님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손봉수 씨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예, 예. 네. 아, 김용만 선생님. 네. 어저녁에 네. 그 가요 무대 봤어요. 아, 네. 그 아주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게 잘 어울리라. 네. 잘 하시던데 아주. 그러면 배상길님 어저께 김용만 선생님이 어떤 노래 부르신지 아세요? 아, 그렇죠. 어떤 노래 부르셨어요? 아까 불렀던 소녀 신청이도 있고 남원 애수도 네. 있고. 아니 어제 가요 무대에서 뭐 부르신 줄 아냐? 아, 어제. 네. 가만있어 어제 저기 그 오은주 씨와 같이 나와서. 네. 서울 구경. 예결하면서 불른 노래인데. 예. 기억이 없네요.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놀이라. 아, 맞아요. 철로파는 아가씨와 신장이 안에. 어제 그 저 기차 저기 그 서영춘 씨가 불렀던. 네. 저 기차 여행인가 그걸 네, 부르셨네. 네, 서울 구경. 서울 구경이. 네. 네, 이게 원래 서영춘 씨도 불렀고 양서천 선생님도 불렀고 네, 예. 뭐 그렇죠. 여러 사람이 불렀습니다. 네. 저도 불렀고요.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이렇게 인기 가수하고 함께 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 좋죠. 네. 네. 어서 뭐 만날 수도 없는 일이고. 네. 참 예, 이런 전국 나눔 노래자이라는 게 김용만 선생하고 같이 얘기하고 전화하고 그러지. 네. 고맙습니다. 이거 없었으면 이제 대화를 안 해보겠어요. 그러고요. 네. 그러고 네. 어저께 봤을 때하고 지금 이렇게 텔레비 보니까 송봉수 씨보다 지가 더 잘생겼죠. 송봉수 씨가 굉장히 서울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 예예. 예. 어제 그방저 가요 무대를 보셨을 때하고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서 이렇게 방송으로 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 기분이 좋지요. 좋으시죠? 그 기분 그대로 간직하면서 예, 예. 오늘 마지막 입세 예, 잘 불러주세요. 예예. 예. 음악 드립니다. 배상길님이 부릅니다. 마지막 입세.
부르더니 어느 흩은 낙엽지고 달빛만 싸니 허전한가지 바람도 살며시 비껴가건만 그 얼마나 참았던 사무치 상처길래 그 느끼며 떨어지는 마지막이세. 고맙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간단한 평 부탁드립니다. 아주 잘하신 거예요. 네. 정말 쏙 잘하십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하셨던 분 같죠? 아유, 잘 들었어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아주 잘하신 점수는 과연 몇 점 나왔을까요? 점수입니다. 9점, 10점, 9점, 9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우리 손목수씨, 그 김용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수진님? 네. 네, 어디 사십니까? 광주 북구에 사십니다. 예, 광주 북구. 네.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현진희 씨의 그 고로에서요. 고로에서. 네. 근데 강수진님 잠깐 먼저 한 번쯤까지 얘기 좀 하겠는데요. 네. 그 어머니가 저 처음에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 언제 돌아가셨어요? 조금 됐어요. 제가 네. 이제 병건을 해갖고 돌아가셨는데. 조금 서운하고 지금 또 아버님이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조금 많이 이제 좋아지셨는데 아... 빨리 좀 쾌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지금 84입니다. 84? 예. 아, 그러시군요. 지금도 농사 지으시고 사시고. 이제 곧 쾌차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강수진님은 그럼 아버님 혼자 지금 사신 그 같이? 네, 저 해남에서 혼자 사시고 계시고. 해남에서. 네. 아, 그러시군요. 네, 농사 지시고 사시고 저는 이제 강주가 있습니다. 강주에서. 네. 네. 예. 연세도 연세시니까. 네. 되도록이면 합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계속 부모님한테 그래도 그럼 병원에 병가는 지금 누가 해주고 계시나? 병가는 이 처음에 퇴원하셨어요 아버님. 네. 누가 좋아지셔가지고. 네. 이 처음에 퇴원해갖고 지금 해남에 계세요. 아, 그랬군요. 공기 좋은데니까요. 네. 그러게 해남에 아주 국민 우리 홍보대사 김의열님이 네. 보고 계시면 그 해남에 예, 김의열님이 해남 사시거든요. 네. 아주 우리 그냥 홍보대사 계세요. 네. 우리 연락해서 우리. 강수진님 아버님 좀 찾아뵀으면 좋겠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예, 예, 예. 네, 강주 북구에서 강수진님이 부릅니다. 고로 해서. 가슴을 묶어놓고 어디 한번 말해봐요 나에게 뭘 원하는지 때로는 부딪히고 눈물도 흘리지만 바람이란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누가 말했던 것 한다는 것이 그러면 당황이라고
해줄이요. 고로해서 사는 거야. 네. 아유, 아버님이 빨리 이렇게 쾌유 하셔서 정말 화목한 행복한 생활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입니다.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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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선생님 그 잠시 전에도 이 노래를 할 때 레코딩 가수들 옛날에 레코딩하는 가수들이 참 힘들었겠구나. 힘들죠. 예, 요즘은 쉽게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목소리 큰 사람도 네. 또 빽빽이 네. 목소리 빽빽한 사람 소프라노 같은 사람 네, 예를 들어서 네, 여자 경우 네. 이 사람들은 마이크를 멀리 합니다. 아, 멀리 해야 바늘이 안 튀거든요. 아, 네. 크게 하면 판이 튀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목소리가 빽빽한 거 팍팍 하면 바늘이 퐁퐁 튀죠. 네, 그건 네, 당연하죠. 네. 네. 자, 그 시간 그것도 하나의 추억으로 넘어갔어요.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시간 여행 퀴즈가 아주 참 우리가 보면 그 재밌는 퀴즈가 많아요.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노래를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시간 여행 퀴즈에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요. 이 퀴즈가요. 네.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네, 네. 아주 네. 거저 먹게 해요. 보겠습니다. 네. 시간 여행 퀴즈. 시간 여행 퀴즈입니다. 네. 70~80년대 범국민적으로 펼쳐진 이것 찾기 운동이죠. 이걸 잡아와서 꼬리 같은 걸 갖다 주면 연필이나 복금 당첨권 이런 걸 주기도 했는데 이것은 뭘 잡기 운동이었습니까 하는 겁니다. 1번 말, 2번 용, 3번 쥐. 정답 아시는 분은 060-608-1004번 누르시고 4번 누르신 다음에 정답 누르시고 수화기 내려놓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는 MC들의 사인 CD, 한 분께는 즉석 식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네, 서울 지역 관악구에 사는 천강국입니다. 아, 예.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울새야 왜 우느냐, 저 손인용 선생님. 아, 예. 근데 김영만 선생님 한 좀 대화 좀 합시다. 네, 네, 네. 네. 김영만 선생님이 그 엽전 열단양 네. 부르셨죠? 네, 네. 그것도 했죠. 김영만 선생님이 네. 교회 청년 전화 잘 안 들으세요? 아, 잘 들려요. 네. 말씀하세요. 젊은 시절에 참 김영만 선생님 엽전 열단양 노래 엄청 부르고 다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네, 말씀하세요. 예, 네, 지금은 이제 제가 몸이 안 좋아요. 아, 월남전쟁, 네. 월남전쟁에 갔다 와가지고 그 고엽제 후유증으로 아하. 몸이 아주 그냥 시세 말로 죽을 지경으로 안 좋아요. 아하. 하루 다르고 막 이래요. 예. 네, 몇 년도에 가셨었어요? 제가 69년도에. 네, 네. 갔다가 70년도, 69년도 11월 달에 갔다 70년도 11월 달 1년이거든요. 1년 만에 그렇죠. 했는데 날짜 채우고 오셨네. 그렇죠. 근데 네. 저같이 표시도 안 나는 네. 장애인이 이제 표시 안 나는 장애인이 된 거죠. 속이 그렇죠. 몸이 전체가 이 저 종합병원이 됐어요. 아, 근데 네, 네. 나라에서 그걸 인정을 안 해줘요. 아, 그래요? 그냥 제가 고혈압으로 지금 이때까지 75년도부터 지금까지 고혈압으로 구성을 하는데 네, 그냥 네. 고혈압은 그냥 그러느냐 하고선 그냥 고혈압약만 나라에서 주어요. 네, 네. 그 후유증이 저는 그 고엽제를 손으로 엄청 그 밀가루 같아요. 하하. 제가 저 중대 파견 독립 중대 비대 파견 나가지고선 그 제가 그 부대 갔더니 이사종제라고 해서 네. 그래서는 근데 보급병이죠. 네. 미국에서 그 고엽제 밀가루 같아요. 그거 타다가 맨날 그대 주변에 풀밭에 주고 이런 네. 일을 했거든요. 이제 고엽제 완전히 노출됐는데 네. 그래도 다행히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다행이죠. 나같이 그렇게 고엽제 직접 접촉한 사람들은 지금 다 죽었어요. 네. 네.
네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네, 네. 우리 그냥 김영만 선생님 만나뵈니까 그냥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건강하십시오. 자 우선 노래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물새야 왜 우느냐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물새야 네, 왜 우느냐. 인생도 한번 가면 다시 못 오고 뜬 세상 남을 거란 청산뿐이다. 하셨습니다. 참 가사한 말이 너무 너무 멋있네요. 예, 그래요. 야 이런 가사한 말은 참 나기도 네. 힘든 가사한 말이에요. 네,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입니다.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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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이팔종님. 예. 네. 자기 아유, 소개 좀 해주세요. 영만 씨가 참 반갑습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사연부터 잘 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 7학년 3반이에요. 네. 아, 네. 73세시대. 예. 네. 우리 이팔종님 어디 사세요? 저기 저 인천 계양구에 있습니다. 네, 계양구. 네. 오늘 부르실 노래는요? 오기태 씨의 고향무정인데요. 고향무정이 예예. 예. 네, 그다 오기태 씨가 먼저 번에 하운데 한번 가야 한번 무자 한번 나가가지고 노래를 부르셨는데 몸이 좋지 않으신데 그 양반 빨리 완치 돼가지고 가야 무대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시죠. 그리고 저 영만 씨도 먼저 번에 저 가야 무대 잘 봤어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건강하시죠? 네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제가 뭐 조금 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네. 말씀하세요. 아, 지난번에 저 14일 날 저기 낚시를 한번 갔는데 그때 네, 네. 우럭 한 38자도 40자도 광어하고 놀래 몇 마리 잡아가지고 매장 잘 먹었습니다. 네, 네. 그 언제 한번 더 서해바다 한번 낚시 한번 오세요. 그러죠. 네. 그러죠. 근데 아, 기술이 없어서 저는 못해요. 아니 주저 필요 없어요. 네네. 네. 남이 잡는 거 구경하죠. 바다 낚시가 이렇게 민물 낚시는 어떻게 해보셨어요? 아, 민물 낚시는 안 다니고 바다 네. 낚시로 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네네. 아 거 가서 한 마리 잡든 두 마리 잡든 거기서 네. 뭐 즉석회를 먹으니까 네. 자연산 즉석회를 먹으니까 뭐 이런 데서 파는 거 뭐 맛이 틀리죠. 그러시죠. 거기에서 거기다 소장을 딱 들이면 김마크는 뭐 환상이죠. 아 그러시구나. 고추장 안 하면 되니까요. 뭐. 예, 예.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저기 뭐야 그 먼저 그 잡으셔가지고 몇 분이서 드셨어요? 아니 그러면 거기서 우선 거기서 여러 사람들 거기 15명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걷어가가지고 네. 여러 시에서 같이 먹었어요. 아, 아 그럼 한 두 마리 집에 와서 이제 가서 식구들하고 같이 우렁우렁탕 예. 같이 먹었죠. 아이고 그러시군요. 네. 송봉수 씨 당분자 한번 월사에 가서 한번 나오셔서 한번 낚시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김영만 선생님 이렇게 다음 주도 나오시니까요. 네. 계속 이제 한 두 주 계속 나오실 거니까 시청자 네. 여러분들도 김영만 선생님 노래 많이 연습하셔서 함께
노래를 네. 더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네. 김영광 선생님이 그 노래도 여러 많이 있죠. 뭐 네. 엽전 열단장이라든가 네. 뭐 남원의 수 뭐 여러 가지 등등 예. 많이 있죠. 네. 그러면 네. 네.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잘 불러주세요. 네. 네. 자, 인천 계양구에서 이팔종님이 부릅니다. 고향 무정. 하셨습니다. 네.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입니다. 8점, 8점, 9점, 10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만 선생님은 그 몇 년도에 가수로 데뷔하신 거예요? 저는 53년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수복 직후죠. 태어나기 전에 하셨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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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수를 하신 걸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 언제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제가 이 다음에 다시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네, 나더라도 노래할 거예요. 아. 왜냐하면 노래는 얼마나 좋습니까? 네. 남을 즐겁게 해드릴 수도 있고 맞아요. 또 그리고 물론 그건 있어요. 뭐 누가 월급을 준다든가 네. 보너스를 준다든가 그런 건 없어도 네. 네. 그러나 자유업이니까 네 그러시죠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네. 뭐 내 마음대로 네. 노래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네. 그러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자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언제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난소심 어머니. 예. 어디 사십니까? 부산에 삽니다. 부산에요. 예.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흑산도 아가씨. 흑산도 아가씨. 예예. 예. 선생님 흑산도 아가씨 부르신다는데. 네. 우리 난소심 어머님하고 대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 노래는요. 예. 아주 쉬운 노래니까 쉽게 쉽게 하시면 아마 기가 막힌 점수도 나올 뿐더러 근데 사실 말은 바로 말이지 점수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고 노래하는데 재미가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노래 잘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여간 열심히 하신다는 것보다도 내가 잘하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냥 평상시대로 하시면은 잘 하시게 될 겁니다. 나는 예, 김 선생님 노래만 들으면 예, 눈도 네. 벌떡 일납니다. 재미가 있으니까. 네, 네. 참 재미있고, 그치? 네. 노래 네. 잘 부르시고, 예. 네. 이제 전부 듣는 분이, 제 노래를 듣는 분들이 전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제 노래를 한 번 들으시면 사실 10년 더 젊어지시고, 두 번 들으시면
100년 더 젊어지십니다. 이건 내 얘기입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만 선생님 노래가 실제로 이 일반인들이 볼 때 그 효녀심청 회전의자 그러지만 선생님이 작곡한 노래가 아주 히트곡이 있어요. 또 누구를 원망해 이 못난 내 청춘. 이 노래도 선생님 곡이죠. 네네. 네. 못난 내 청춘 선생님 곡이고 그 행운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삼태기로 퍼드립니다. 이것도 선생님 곡이죠. 네. 예, 야. 자, 어쨌든 난소심 어머니 유명한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하시는 기분이 어떠세요? 참 기분이 좋네요. 기분 좋지요. 예. 근데 네. 선생님이 제일 모릅니까, 난소심이. 알죠. 왜 모릅니까? 우리 난소심 어머니야말로 부산에서 복지TV의 가장 애청자신데. 네. 근데 네. 그 노래도 뭐라면서 괜히 노래가 한 곳 가면서 부르고 싶대요. 아, 얼마나 고마우세요. 한 노래 하시면요. 예. 10년, 100년 더 젊어지십니다. 자, 난소심 어머님 흑산도와 같이 음악 드리겠습니다. 네. 잘 불러주세요. 네, 부탁합니다. 네, 부산에서 난소심 어머님이 부릅니다. 흑산도 아가씨. 잘하셨습니다. 가연 점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점수입니다. 네. 불러주세요. 네, 9점, 10점, 9점, 9점.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기침이다. 선생님이 흑산도 아가씨. 예. 결정적으로 흑산도 아가씨 거기에서 기침 나오신 거예요. 아, 예, 예. 따라 부르다가. 네. 예. 아이고 지금도 그냥 네. 자, 다음 분 선생님이 모셔 주세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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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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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좀 크게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과 네. 말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네, 이거 출연이라고요. 네, 이제 네, 테레비는 끄시고 그렇죠. 어디 사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 안녕하세요. 네, 네, 윤인수 네, 말씀하세요. 네. 네, 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 지금 언니가 내가 막 떨리네. 아니, 그러니까요.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흑산도 아가씨 따라 부르다가 목에 네. 그냥 걸려서 기침이. 야 이렇게 기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윤인수 어머니는 어디 사십니까? 네, 여기 성북구요. 성북구. 아, 시내네요. 네. 자,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오늘이요? 네. 할미 꺼. 어? 선생님 할미 꺼 또 나오셨어요. 네. 할미 꺼.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습 많이 하셨어요? 연습이요? 네. 아니, 그냥 아는 하는 대로 하죠, 뭐. 네. 반하고 이제 있는 거 보고 따라 부르고 하니까. 네. 근데 떨려서 그래요. 네. 아이고 우리 윤인숙 어머님이 할미꽃 부르신다니까 기침이 딱 멎었네. 아,
네. 손을 주먹을 꼭 쥐세요. 그러면 떨리지 네. 않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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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용만 선생님과 대화 좀 나누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옛날에 뭐... 그, 저기 그 전에 애들 때 많이 봤는데. 아 그래요. 지금 연세는 네. 어떻게 되셨나요? 좀 보고 그랬어요. 쇼하고 그랬을 때. 지금 연세가 그랬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저요? 네. 8학년 4반. 어, 아이고. 근데 한 20년 젊어 보이시네요. 젊어서 젊게 들리네요. 목소리가. 네. 아주. 네, 목소리 네. 아들, 애들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무대에서 선생님 직접 쇼하는 거 보셨어요? 전에 11살 20대. 20대. 네, 네. 네. 근데 아유. 오늘 무슨 노래 해 주신다 그랬죠? 오늘요? 할미꽃. 그 할미꽃 사연. 네. 네. 하, 아, 사연은 없는 게 좋겠네요. 네. 그냥 네. 할미꽃. 그래도 제목이 좋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네, 그냥 떨지 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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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고맙습니다. 불러주세요. 주먹이가 떨리네요. 아, 떨지 마세요. 주먹을 꼭 쥐세요. 네, 안 돼. 근데 오늘 아마 운이 좋나 봐요. 아이고 예예. 예. 주먹을 꼭 쥐시고 하세요. 네. 그러면 떨리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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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윤임숙님이 부릅니다. 네. 할미꽃 감사합니다. 사연. 연세가 84세시라고 하셨어요. 이 정도로 노래를 부르실 수 있다는 그 대단하신 거죠. 네, 틀리시면 어떻습니까? 김용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꼭 잘 부르신다는 것보다도 함께 나눔을 하신다는 거 대단하신 일이죠. 아, 그럼요. 예. 자,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입니다. 8점, 8점, 9점, 10점. 그래도 10점 받으셨잖아요. 저 고마운 점수입니다. 네,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윤정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십니까? 네, 여기 강화예요, 강화. 강화. 오늘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네, 김용만 선생님이 효녀 심청했는데요. 아, 저는 빠지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서 말씀 나누세요. 효녀 심청 앞에 부르신 분 부를 때 들어보셨죠? 네. 네. 이 그보다도 더 잘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잘하고 못하고 그건 떠나서 좌우지간 네. 정확하게만 하시면 돼요. 네. 가사는 정확하게 아시죠? 기억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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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면 아, 잘하실 겁니다. 자, 잘하십시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네. 윤정면님은 이 효녀 심청을 언제 배우셨어요? 아, 그 저도 시방
어렸을 때 불렀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죠. 김용만 선생님 노래를 좋아했었죠. 네. 그런데요. 요즘에는 노래교실이다. 아니면 노래방이다. 뭐 이렇게 배울 방법이 여러 가지였는데 그 당시에 김용만 선생님 노래 나올 때는 어떻게 해서 노래를 배우셨나요? 연필로 적어서 배우기도 했을 때. 아, 그때는 네.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 연필로 적어가지고 그렇지. 몇 번 이거 부르고 불러서 배웠죠. 그게 정확하게 불러. 네, 그렇게 했어요. 네. 네. 레코드판 하는 가게 앞에 가사가 딱 크게 적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가사 적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한 일구 여덟 번 그걸 듣고 네. 갔다 볼일 보고 오셔서 또 듣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때 선생님 그때는 저도 어렸을 때 그 선생님 노래를 배웠었어요. 네. 근데 시내나 나와야 레코드 파는 가게가 있지 우리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네. 나오려면 한참 나와야 돼 못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당시엔 시골에서도요. 이제 그 전축 저 유성기 네. 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럼 이제 사람들이 쭉 모여들죠. 네. 그리고 거기서도 배우고 그랬어요. 그렇게 배우셨습니까? 네. 네. 그러면 떠나갈 때 떠나 고아줘야 돼. 떠나갈 때. 예예예. 예예예. 그렇죠. 예. 끝나면 됩니다. 곡을 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강화에서 윤종면님이 부르십니다. 효녀 심청. 선생님이 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잘하신 거예요. 어떠셨어요? 잘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산천도 이렇게 굴리는 네. 소리가 그렇죠. 아 일품이시네요. 울었다네 조목도 네. 울었다. 아이 굴리는 소리가 아주 멋있네요. 3년은. 네. 과연 네. 점수를 어떨까요? 점수입니다.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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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저 인천에 사는 김인섭입니다. 아이고, 노래 참 잘하시는 분이시죠? 저는 잘 알죠? 네, 네. 네 우리 홍보대사님. 네. 김용남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과연 어떤 노래 또 신청하셨나? 네, 역시 또 오늘 또 김용 선생님의 네. 남원의 예수 해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난리 났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선생님 나오시는 줄 아셨습니까? 글쎄요, 뭐야, 한, 저기, 유다원 씨가 안 나오면은 네. 나오시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기다려봤어요. 오, 예,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렇게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네. 예, 선생님과 대화 좀 나누세요.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별정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어렸을 적에 김영만 선생님의 그 노래를 많이 불러봤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요 근래는 이제 그렇게 부르진 않았는데 이렇게 네. 또 선생님이 나오시니까 또 네.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한 번 또 몇 번 더 연습을 다 해보고 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네. 노래 잘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 남원의 애수 노래가 그 잘 그 좀 까닭스러운 노래예요. 프로들이 불러도. 네. 예. 근데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달래였건만. 거기도 그게... 이렇게 아까 떠나갈 때 지목해 주신 것처럼 미리 지목을 해 주세요. 달래였건만. 네. 그런데 이게 예. 원래는 네. 원래는 돌아가신 김하영 선생님의 작곡인데 네. 이 시절에 이 춘향아 울지 마라 달래였건만이 네. 그렇게 안 하고 네. 그냥 평상시 대중가요였지 달래였건만 달래였건만 그 맛이 없지. 네, 그런데 네. 요거를 제가 이제 그 김 선생님께 네. 부탁을 드렸어요. 네. 요걸 좀 달래였건만 요렇게 하면 좀 색다를 것 같습니다. 색다르요. 이제 누구든지 그 거북한 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좀 거북한데 네. 듣기가. 거북합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더 새로운 겁니다. 아, 그러고 한 겁니다. 예. 네. 자, 우리 김인섭님, 달래였건만. 아셨죠? 네, 네. 이 네, 부분을 잘 부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음악 드리겠습니다. 김인섭님이 부릅니다. 남원의 애수. 한양철이 떠나간들 너를 어이줄 소냐 성황당 고개 마루 나기마저 울고 넘네 가요 무대 보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죠. 아주 잘하셨어요. 네, 네, 네. 점수 보겠습니다. 점수입니다. 10점, 9점, 9점, 9점.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15분 노래를 다 들어봤는데요.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할미꽃이 정말로 많이 좀 부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가는 데마다 아 저보고 송봉수 시내가 아니라 할미꽃 시내 이래서 내일 우리 김용만 선생님 모시고 가평군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제가 선생님이랑 같이 가평에 공연 가서 가평군에 난리가 났어요. 네. 선생님 플래카드 붙이고 오신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네, 내일 가평군민 여러분 조종생활체육공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뮤직비디오 준비했습니다. 할미꽃 사연! 외로운 할미꽃
웃어도 꼬라진 할미 있고 그 사연 밤을 새워 들려주시던 어머님의 그 목소리 어머님의 그 모습 그 모습이 허공에 번져가네 할미 있고 이 자식은 매 만지며 흐느껴옵니다 한 평생을 자식이 고생하신 어머니 그때는 몰랐어요 용서하세요 나도 이제 부모 되니 어머님이 들려주신 그 이야기 이제는 할미꽃 사연 많이 사랑해 주실 걸로 당부 말씀드리고요. 오늘 김용만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정말 선생님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도 재미있었고요. 자, 퀴즈가 이 문제였죠. 네, 정답은 3번 쥐였죠. 쥐. 쥐잡기 운동. 그래서 MC들의 사인 CD 받을 세 분입니다. 010-9905번 010-3076번, 010-7328번 축하드립니다. 이제 즉석 식품 받을 한 분입니다. 054-9193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시상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인기상 먼저 시상하겠습니다. 오늘의 인기상! 네, 참가번호 8번 배상길님 축하드립니다. 서천에 사시는데 예 오늘의 아차상입니다. 아차상 네 참가번호 4번 신대호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장원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장원 네 참가번호 15번 김인섭님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워낙 어떻습니까? 잘 오셨어요. 네, 네. 만나보겠습니다. 김인선님.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지난번에요. 네. 지난달에 그, 김인만 선생님의 그 효녀 심청을 불러가지고. 네. 1일 장원으로 하고. 또 얼마나 해서 금상을 탔어요. 오. 그 노래를 또 불러가지고요. 네. 그래서 너무나 아주 그냥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남원의 예술을 한번 재도전하셨구나. 네. 야, 선생님이 잘하신다고 아주 그냥 뭐 아유, 노래 부르는 동안 그 아주 막 굉장하셨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앵콜송 있으니까 잠시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월말 결선 준비 잘해 주시고. 네. 네, 오늘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은 SM 브라보와 함께 진행되었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는 반도넷에서 홍삼 엑기스 서라벌 봉사단에서 전기 주전자를 드리고요.
또 위드 코스메틱에서 미스트, 굳지 않는 떡 아셀 떡에서 즉석식품, 주식회사 로운에서 단비 샤워 필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상당히 감사하고요. 선생님, 다음 주에도 꼭 네. 나오셔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김용만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김용만 선생님 노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2주 연속 김용만 선생님 모실 테니까요. 많은 못다한 얘기, 궁금한 얘기 사연 전해 주시고요.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지TV는 많은 소외된 가정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가 열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양철이 떠나간들 너를 어이줄 소냐 성황당 고개 마루 나기 마저 울고 높네 소냥아 우지 마라 달래요 꽃마 해장부 가슴 속을 울리는 님이요 아 함께 불려오소구나 찾아왔어요 어머나 부끄러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근두근 가슴 떨려